자, 따라해봐. 싫어요. 싫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꺼지세요. 꺼지세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딱 세 마디면 돼. 알겠어? 뭘 계속 저기 할 필요 없어. 직장에 못 나가겠어? 왜? 제가 저번에 세션 받고 그 남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봤는데 뭔가 남자가 가까이 오면 너무 거부감 올라오고 그냥 못 견디겠고 막 수치당하는 것 같고. 남자가 가까이 오면 거부감 올라오고 수치당하는 것 같고 너무 두렵고 죽이고 싶고 역겹고 역겹고 벌레 같고 잘해 죽이는 것도 싫어요. 그냥 아, 내가 언제 잘해주랬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잘해주는 것도 싫고, 막. 그러면 넌, 자, 그 마음이 올라와. 그 마음 느끼면 되잖아. 느끼면 되잖아. 잘 됐네. 직장 가면 공부가 저절로 되겠네. 이런 마음이 안 올라와서 탈이야. 얼마나, 얘 빌런으로 풀잖아, 여기서. 알지? 우리 공부되네. 여기 와서 남들은 빌런으로 풀어. 넌 남자만 봐도 올라오니 얼마나 좋은겨. 너 이제 좀 있으면 여기서 탑 되겠네. 우리 아우 잘했네. 그럼 들어 얼른 나가야지. 그 남자가 널 쳐주고 있는데 왜 안 나갔어? 나 너무 무서워.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럼 전직 접수. 너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네가 죽을 확률이 있어? 나가서? 아니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건 마음일 뿐이잖아. 그 네 마음 해코지할 것 같고 막 제가 막 누가 그 남자가 사람, 널 해코지할 것 같아? 네 제가 막 벌레 보듯이 저도 모르게 쳐다보니까 그 사람도 막 모욕당했다고 느껴서 막 널 죽일 모욕하고 저를 모욕하는 말을 막 하고 막 자 알았어 내가 그 남자 할게. 그 남자 떠올려 심상으로 떠올려 얼굴을. 자 그리고 날 봐. 그럼 내가 그 남자가 될게. 됐어. 그럼 이제 그 남자한테 하듯이 해, 나한테. 죽일지 안 죽일지 내가 볼 거야. 야 이 버러지 같은 새끼야 꺼져버려. 네가 가까이 오는 것도 역겹고 싫으니까 꺼져버려. 버러지 같은 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꺼져버려. 뒤져버려 그냥. 널 죽여버리고 싶어. 뒤져버려 그냥. 뒤져버려. 소름 끼치게 싫어 네가. 나한테 다가오지 마. 소름 끼치니까. 너 진짜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 사람한테? 아니 못해요. 얘기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마음으로만 느끼고 네가 어떻게 얘기할지 얘기해. 그 사람을 진짜 만났을 때. 그냥 피하고 싶은데. 아니지. 네 마음은 표현해야지. 그냥 말 걸기도 싫어요. 그냥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요. 그 사람이 다가왔어. 그럼 말은 해야 되잖아. 응? 밥 먹자. 말을 해. 숨만 색색거리지 말고. 아, 저 혼자 먹는 게 좋아서 그냥 혼자 먹을게. 이렇게 하니까 네가 안 풀리는 거야. 자. 네가 그 남자가 돼서 해봐 나한테. 어떻게 할지 알려줄게. 그 남자가 돼서 하라니까 이제. 너한테 하듯이 그 남자가. 이거 뭐 좋은 거 있는데 먹을래? 싫어. 너나 먹어. 나한테 앞으로 이런 거 주지 마. 이렇게 해야지. 왜 괜찮은 척 참어. 막 이렇게 아까처럼 죽이고 싶어요 이렇게도 하면 이상한 거지 그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싫은 표현을 딱 해야 돼. 너는 지금 네 마음이 두려운 거야. 싫은 표현하는 것도 무섭고 참아야 되니까 그걸 참고 있는 놈이 누구야? 너무 두려우니까 그치? 그렇다고 그냥 그걸 받아주는 거 그 남자의 마음도 너무 무섭고 싫고 그렇지 그치? 참을 필요 없어. 얘기하면 돼. 그리고 내가 하나 안심시켜줄게. 절대 너 안 죽여. 헤라님이 책임질게 너 죽이면. 알았어? 내가 딱 느껴봐서 못 죽여. 네가 하도 참고 하니까 네가 좋은 줄 알아 자기가. 네가 오해시켜놓았네.
좋은 줄 알아. 이렇게 아, 이 여자가 진짜 이렇게 좀 약간 튕기듯이 하지만 나를 싫어하지는 않는구나. 지금 그렇게 느껴 이 남자가. 네가 그렇게 망상떨려 해놨어. 어머 진짜 미치겠다. 다시 해봐. 사장님한테 딱 거절하는 거야. 울지 말고 지금 지 혼자 오해시켜놓고 지가 왜 울어. 이 녀석아 괜찮아. 혜라님 믿지? 응, 너 안 죽여, 걱정 마. 그 남자가 글쎄, 얘가 자꾸 참고, 아, 예, 뭐, 이렇게 대해주니까, 아, 이는 이 여자도 날 싫어하진 않는 거야. 하지만 좀 여자가 튕기는 거지, 원래 예쁜 것들은 다 튕겨.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네가 조금 못생기고 이랬으면, 네가 이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적극적으로도 안 돼. 네가 워낙 이쁜 데다가, 네가 조금 이렇게 해도, 아, 예뻐서 튕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알겠어? 싸세맞게 얘기한다. 응? 자, 다시 할게. 이거 되게 맛있는데 먹을래? 말을 해. 봐봐, 이때 가해를 하려고 미워하려고 딱 하니까 두렵지, 그치? 네 미움 보는 두려움이야. 이 남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고. 미움이 빡 올라오니까 미움 보는 두려움이야. 알겠어? 너 그거부터 깨어나야 돼. 남자가 두려운 게 아니야. 남자가 죽일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네가 미움을 쓰려고 하는데 지금 막 쓰라고 하는데도 못 쓰잖아. 무서워서. 이게 울기만 하고. 네 미움이 너무 무서워. 왜? 되게 세거든. 그래서 이번에 미움을 엄청 풀어야 돼. 살기를. 알겠어? 그래서 미움 풀고 나서 그거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미움을 쓸 수 있어. 막상 미움을 쓰려니까 못 쓰겠지. 그치? 너무 두렵잖아. 네 미움을 두려워하는 거야. 자, 따라해봐. 싫어요. 싫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꺼지세요. 꺼지세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딱 세 마디면 돼. 알겠어? 뭘 이렇게 조개할 필요 없어. 너무 무서워, 자기 미움이, 가해자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왜 그러면 안 돼? 이쁜 여자는 자고로 미움을 많이 써야 돼. 알겠어? 안 그러면 똥파리가 많이 꼬여. 조금 이렇게 참고 잘해주면 아, 이 여자는 좋아하는 거지. 좀 싫은 티를 내도 아, 좀 틱틱거리는 거야. 이쁜 것들이. 뭐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세게 얘기해줘야 돼. 딱 째려보면서. 알겠지? 알겠지? 근데 막 아까처럼 막 이 뭐같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네 미움이 너무 과한 거야. 잘못을 요만큼 했는데 요만큼 미워해야 된다. 이만큼 미워해. 조절이 안 돼. 참거나 이만큼 미워하거나. 이상하잖아, 그치? 미움을 많이 이렇게 써야지 돼. 미움 보는 두려움이 내려가야 미움을 많이 쓸 수 있어. 알겠어? 오늘 푼다잉? 자, 너 누구 보면 제일 무섭니? 딱 봐봐, 여기. 누가 제일 무서워? 딱. 아, 째려보지 말고. 아우, 무서워, 진짜 얘 무서워. 너 무섭대잖아. 자, 째려보지 말고. 누가 제일 무서워? 네가 보면. 여자들 중에서. 응? 여자들 중에서. 상관없어, 여자, 남자 다 합쳐서. 응? 저. 어, 잘 됐다. 무서워요. 야! 좀 보시를 해. 네. 응. 그 남자 역할을 좀 해주고, 같이 막 개미움으로 풀어. 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막 소리 지르고. 알겠지? 응. 미움을 풀어. 그래서 네 미움을 쓰고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네 미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넌 근데 망상 떠는 거야. 그 남자가 무섭다고. 내가 느껴보니까 그 남자는 네가 뭔가 뭐 자기를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싫어하진 않는다고 생각해. 좀 튕기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네가 이렇게 하니까 참고. 알겠어? 딱 째려보면서 왜 그래요? 얘기 걸지 마세요. 말 걸지 마세요. 꼴 보기 싫어. 이렇게 딱 해주면 되거든? 꺼지세요 이렇게 딱 해주면 되는데 네가 그걸 못 해주잖아. 쓰려고 하면 미움이 확 올라오니까 너무 무서워. 참았던 미움이. 응? 대박이야.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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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미워. 더. 죽여버리고 싶어. 미워. 밉다고. 죽여버리고 싶어.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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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봐. 미워. 죽여봐. 죽여버릴 거야. 죽여봐. 못 죽일 것 같아. 죽여버릴 거야. 죽여. 죽여. 내가 못 죽일 것 같아. 죽여봐. 죽여버릴 거야. 내가 못 죽여. 죽일 것 같아. 죽여. 죽여버릴 거야. 죽여. 죽여버릴 거야.
죽여! 죽여버릴 거야. 죽여. 죽여버릴 거야! 죽여! 죽여버릴 거야! 죽여!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너 두려움 올라오지? 뭐? 미 자기 미움 보는 두려움이야. 두려움 올라오지, 그치? 이렇게 미움 풀고 두려움 올라와야 돼. 네 미움이 이렇게 써. 너 몰랐지? 이제까지 네가 누구를 미워할 때 이게 내 미움이구나 이러지 않았거든. 제가 미운 짓 해서 그래. 그치? 동생 미워할 때도 엄마 미워할 때도 엄마가 동생만 이뻐서 그래. 이뻐하니까 엄마가 문제가 있어. 동생 제가 저 새끼가 아주 미운 놈 이랬어. 이, 네 미움이 그래서 하나도 네가 인정을 안 해줘서 이렇게 독해진 거야. 네 미움이. 인정해줘야 돼 이렇게 쓰면. 네 미움 느껴지지? 그치? 엄청 무섭잖아. 시원하지 근데? 오 우리 씻는데 어찌게 잘 쓰네. 네가 너 이 살기 미움만 인정하고 분리돼서 잘 써봐. 얼마나 매력적인 여자 될 텐데. 너 이 세상에서 누구한테 제일 사랑받고 싶어? 엄마요. 약속할게. 엄마한테 사랑받아. 알아들어? 이거 쓰면. 엄마가 너 엄청 좋아해. 이거 쓸 수 있으면. 네가 이제까지 엄마한테 참아서 사랑을 못 받은 거야. 맨날 참았잖아. 그치? 그리고 막 삐지고 막 알아주겠지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막 답답함이 다 올라와. 엄마가 속이 터져 널 보면. 알겠어? 요거 딱 인정하면 막 엄청 좋아하지. 엄마한테 어떻게 인정받고 싶어? 엄마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 뭐야? 그냥 너가 최고라고. 그렇게 듣고 싶어? 해봐. 봐. 엄마가 이제 엄마 떠올려. 얘는 헤라님 봐. 내가 엄마 할게. 네가 최고야. 엄마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딸 최고야. 우리 최고야. 엄마가 인정할게. 엄마가 미안해. 네 마음 이해 못 해줘서. 근데 너 무서웠어, 엄마. 네 엄마 너 무서운데? 너 무서워하지 않아? 그런 것 같아요. 엄청 무서워. 얘가 딱 이렇게 말 안 하고 딱 이렇게 하면 막 너무 무서운데 엄마가? 그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네가 미움 딱 풀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사랑 주면 엄마 엄청 좋아해. 너 좋아해. 사랑해. 엄마가. 알겠어? 어. 자, 따라합니다. 죽이고 싶은. 죽이고 싶은. 미움이 납니다. 미움이 납니다. 너 인정돼? 인정돼? 죽여버리고 싶은. 죽여버리고 싶은. 미워하는 마음이 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납니다. 이 마음을. 이 마음을. 마음으로 인정해 주지 못하고. 마음으로 인정해 주지 못하고. 내가 만든 가짜라고. 내가 만든 가짜라고. 가짜 마음이라고. 가짜 마음이라고. 인정해 주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못하고. 이 마음은 나쁘다고. 이 마음은 나쁘다고. 다 버려서. 다 버려서. 이 마음과 하나 되어. 이 마음과 하나 되어. 이 마음이 올라오면. 이 마음이 올라오면. 정말 나라고. 정말 나라고. 나는 나쁜 아이라고. 나는 나쁜 아이라고. 집착하는 가해자로. 집착하는 가해자로. 거부하는 가해자로. 거부하는 가해자로. 아프게 살았습니다. 아프게 살았습니다. 마음을 인정해 주지 않아. 마음을 인정해 주지 않아. 그 마음과 하나 되어. 그 마음과 하나 되어. 그 마음을 인정해 주지 못해. 그 마음을 인정해 주지 못해. 날마다 마음에 끌려다니며. 날마다 마음에 끌려다니며. 아팠습니다. 아팠습니다. 마음을 인정해서. 마음을 인정해서. 마음으로 행복하고. 마음으로 행복하고. 마음으로. 마음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다 끌어올 수 있는 다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 사랑도 염력이야. 인정해주면 그치? 그럼 미움도 염력이야. 사랑을 쓰면 사랑이 와. 미움을 쓰면 미움이 와. 근데 너는 봐. 사랑도 미움도 둘 다 못 써. 그치?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엄마만 보면 골질 부리고 사랑한다 말을 못해. 그치? 안 했잖아.
기다리기만 하고 그래서 사랑을 못 받고 지금 그 남자는 미워 그치? 그 미움을 쓰면 안 올 텐데 네가 안 써줘 너무 두려워서 참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줄 알고 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 미움을 미워하는 사람한테 딱 써야 돼 그래야 안 오지 그렇잖아? 또는 내가 나한테 미움받아서 내 뜻대로 딱 해주지 아랫사람한테 미움 딱 써야 그 사람이 내 말 들어주지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딱 표현해야 사랑받는 거야 맞지 그치? 근데 너는 그걸 못하고 있다고 사랑과 미움을 두렵다고 하면서 그 마음을 마음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미움이 뜨면 네 자체가 미운 여자 같아 아니거든 그냥 미움이란 마음이야 사랑이 뜨면 너가 막 사랑받고 싶은 그 여자 자체가 돼버려 그냥 사랑받고 싶은 마음일 뿐인데 그치? 둘 다 굴욕적이라고 나쁘다고 두렵다고 못 쓰는 거야 그냥 인정하고 쓰면 되는데 그치? 너의 일부일 뿐인데 그걸 보는 두려움이 올라와야 돼 그래서 미움 풀고 미움 푼 다음에 그냥 뭐 푸냐면 엄마 따라해봐 엄마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바로 접니다 엄마 사랑받고 싶어요 같이 많이 해 미움 푼 다음에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나라고 그래서 네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걸 쓰고 네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혼내주고 그걸 쓰고 그때 네 뜻대로 그게 염력이잖아 근데 네가 염력을 못 쓰는 거야 그치? 그 남자가 계속 오게 만들잖아 네가 미움 못 써서 미움 두렵다고 안 써서 사랑도 두렵고 굴욕적이라고 더럽다고 안 써갖고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다고도 안 하고 그렇지? 네 마음을 인정 못해서 모든 현실이 오는 거야 이번에 혜라님 서울 갔더니 깜짝 놀랐어 제자들이 나한테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지 몰랐어 왜? 말을 안 해 이번에 가서 만난 제자 하나는 실세 받다 말고 울어 혜라님한테 사랑받고 싶다 했어 내가 그게 울 문제냐 그냥 얘기하지 나는 걔가 나를 좋아하는지 몰랐어 너처럼 울더라고 날 보면 도망가 무섭다고 이렇게 하고 그럼 어떻게 알아? 엄마도 똑같아 그럼 네가 나한테 언제 사랑받고 싶었어? 네가 나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나 무서워하잖아 아니래? 표현을 안 해놓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밥 먹으면서 만났는데 자기 참회 많이 했다고 사랑받고 싶으면 받고 싶다고 느끼면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 마음 올라오면 집착만 해 너는 거부만 해 그래서 미운 짓 하고 집착하는 아기들은 뭐야 자기 마음을 느끼고 표현을 안 해주고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집착하고 수치 떨고 이렇게 된 거지 네가 사랑받고 엄마한테 네가 싫어하는 남자 안 만나고 네가 좋아하는 남자 만나고 이러는 방법은 네 마음 인정하는 거야 사랑도 미움도 알겠어? 우리 X는 사랑하고 미움이 커 인정하면 진짜 멋있어질 거야 세상 사람한테도 사랑 많이 주고 미움도 확 써서 멋지게 살고 그렇게 하고 싶지 그치? 사랑이 납니다 사랑이 납니다 미움도 납니다 미움도 납니다 느껴주는 거야 미움 알겠어? 많이 풀고 가서 느껴주면서 써야 돼 두려워서 참으면서 쓰지 마 너 미워 꼴 보기 싫어 오지 마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그러면 죽음 당할까 봐 공포 올라오지 그치? 그거 가짜 마음이야 협박하는 거야 이제. 쓰지 말라고 미움을 미움 두렵다고 왜? 혜라님이 딱 느껴보니까 안 죽여 죽이면 내가 책임질게 알겠어? 걱정하지 말고 써 그리고 사랑도 쓰려고 하면 네가 어때?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 이렇게 하면 쓰려고 하면 어떤 마음 올라와? 거부감 네가 네 사랑을 거부하니까 사랑이 염력을 못 쓰지 엄마 마음을 끌어오지 못하지 요번에 오늘 사랑도 많이 풀어 사랑 풀 때마다 거부감 올라오겠지? 그리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올라오겠지? 가해자 그치? 그거 많이 느껴 그런 다음에 엄마한테도 가서 한번 쓰는 거야 엄마 나도 사랑받고 싶어 동생처럼 나 엄마 사랑해 쓸 수 있어야 돼 수행이야 그게 알겠지? 자 혜라님 사랑해 하네 혜라님한테 먼저 쓸 수 있어요 엄마한테도 써 먼저 써 써봐 얼른 해봐 사랑받고 싶어요 혜라님 사랑해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오야 우리 혜라님도 사랑해 그리고 혜라님도 우리 엄청 사랑받고 싶어 엄마도 그래 너한테 사랑받고 싶어 알았어? 많이 풀고 가서 엄마한테도 쓰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출근할 수 출근해도 돼요. 그럼! 그럼 너 출근 언제까지 안 하려고 그랬어? 너 회사에 뭐라 그러고 출근 안 해, 지금? 공황장애 왔다. 공황장 왔어, 오긴. 치료했으니까 이제 가서 하는 거야. 알았어? 어, 내가 진짜. 그리고 이제 남자한테 딱 그렇게 쓰고 나면 네가 두려움이 확 올라올 거야. 죽음의 공포가. 가짜지만 이거 빨리 내보내야 되겠지? 걱정하지 마, 안 죽여. 오늘 아기랑 풀어보고, 어우, 아직 너무 자신 없어. 그럼 조금 더 풀다가. 알겠지?